자, 이번에는 이제 긴 연결까지 했으니까 좀 쉽습니다. 뭐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? 뭐 이런 게 있겠죠? URL 들어가서 여기다가 헬로라고 했어요. 아, 나 이거 반영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은 작업이라 할게요. 뭐 작업을 했다. 여기서는 뭐 딱히 할거 없어요. 아, 물론 여기서도 한번 런서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하는 게 좋긴 하겠죠. 아, 헬로로 바뀌었구나. 잘 바뀌었구나. 컨트롤 C 눌러서 꺼주고, 아무튼 요거를 내가 새로 반영하려고 한다.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? 최초 반영, 최초 반영 말고 추가 반영이라니까 추가 반영. 그러면 요거를 할 필요 없고 요거 삐었고 필요 없습니다. 그다음에 기존 잔고 종료. 이걸 했었어야 되죠?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존 잔고 종료고, 자, 폴더에 git 연결, 폴더에 Git에 있는 신 소스 코드 가져오기 의존성 설치 마이그레이트 뭐 실행이겠죠? 장고 실행 장고를 운영 모드로 실행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비슷해요. 다시 기존 장료 종고. 근데 우리가 군이콘으로 했잖아요. 군이콘. 그럼 프로세스 이름이 이렇게 남습니다. 군이콘. 그러니까 기존 장고를 끌려면 이렇게 끄시고 연결은 이미 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. 네,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건 혹시나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매번 해야 되는 겁니다. 마이그레이트도 그렇고. 자, 한번 요거를 해볼게요. 근데 요거를 요거를 다 없애요. 복사해서 여기다가 현재는 뭐가 나오고 있죠? 업데이티드 나오고 있죠? 근데 요거를 딱 하면은 이게 돼야 돼요. 당연히 안 나오겠죠. 꺼졌으니까. 바보처럼 얘도 해버렸네요. 얘는 빼야죠, 얘는 빼야죠. 얘는 끌 때나 쓰는 거고. 요거까지 복사해서 다시 한 번에. 이러면은 바뀐다. 라는 거죠. 됐습니다.